방금 보셨습니다만 사고가 난 인천 서구 지역의 주민들은 내 집 주위에 어떤 위험 물질들이 보관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내 집 주위에 어떤 유해 물질이 보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뉴스타파는 지난해부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번에 유출 사고가 난 인천 지역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유해 물질에 대한 데이터 지도를 그려왔는데요. 오늘 그 1차 완성본을 공개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위험한 화학 물질이 내 옆에 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오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아, 전혀 몰랐죠. 알았으면 아마 이사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제 집 앞에 1km 내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이사 오지 않았겠죠. 주거지 바로 옆에 아세트산 비닐이라는 위험 물질이 수십 톤이나 쌓여 있었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세트산 비닐은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EB등급의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유출 사고가 난 인천 서구 왕길동의 유해물질 저장소는 이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을 저장만 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보관만 하는 거는 여기 아예 안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는 안 나오고 등록이 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사체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관할구청은 해당 저장소에 어떤 유해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보 공개를 청구해야 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거는 정식으로 정보 공개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죠. 일반 시민들이 자기 집 주변에 어떤 위험 물질이 있는지 알 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들이 어떻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또 그 물질이 누출됐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공간적으로 정보가 표현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뉴스타파는 시민들에게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미 이전부터 전국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정리해왔습니다. 이번 유출 사고 업체가 지난해 인천 서구청에 신고한 화학물질 보관 내역입니다. 과산화수소 200톤, 염소산소다 200톤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물질들도 유출되면 인체에 유해하긴 하지만 발암물질은 아닙니다. 이번에 유출된 아세트산 비닐은 발암 가능 물질. 그러나 신고 내역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소방서 업무예요. 제 업무 아닙니다. 위험물이기 때문에. 유독물에만 보는 거지 위험물은 아예 보질 않아요. 점검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물질인 아세트산 비닐은 구청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서에서는 아세트산 비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일까? 관할 지역 소방서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세트산은 그 이번 유출된 위험 물질은 일석이류예요. 아세트산 비닐을 넣어라라고 허가를 내드린 게 아니고 여기는 일석이류만 담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 탱크에 대해서 허가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그거는 그 사업주가 이제 뭐 아무거나 뭐. 허가 후에 관리하는 건가요? 위험물 안전관리자라고 있어요. 거기 업체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 안전관리는 사실. 소방서는 아세트산 비닐 등의 제1석유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업체에 허가를 내주는 역할만 할 뿐 이후 관리는 전적으로 업체에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관리하고 있다는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 물질은 아세트산 비닐뿐만 아니라 톨루엔과 메틸에틸케톤, 초산에틸 등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일석 유류는 몇 가지나 돼요? 그것도 몰라. 알 수는 없죠. 세상 그 수많은 그 물질을 만들 뭘 보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탓에 소방당국의 정기 점검 횟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점검이나 단속을 하는데 자꾸 그 규제 완화다 보니까 점검이나 단속이 자꾸 이제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자꾸 세상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세월호도 터진 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최근 각종 위험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안전대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주민이 먼저 나서야 할 일이 아니라 관계부처에서 관계기관에서 바로 이거에 대한 토종 대처를 하고 그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환경부 고시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유해물질 취급공장과 저장소들의 데이터 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사고가 난 인천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세트산 비닐 유출이 일어난 지점입니다.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반경 1km 이내에 14,000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12만 명이 넘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 주변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도 들어서 있습니다. 교육부에 등록된 유치원만 업체 주변 1km 이내에 3곳, 반경 2km로 확대하면 14곳으로 늘어납니다. 이번에는 환경부가 고시하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업체만으로 전국 지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빨간 점이 찍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붉은 점이 또렷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만약 이번에 유출 사고가 났으나 환경부 고시 대상이 아닌 소규모 저장소까지 포함시킨다면 유해물질 보관 취급 장소를 표시하는 빨간 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각 지역의 상세한 유해물질 정보는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이 지도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